안녕하세요, 유리나무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리뷰 영상으로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오늘 가져온 거는 챗터박스 비트입니다. 예전에 제가 리뷰를 했었던 이 챗터박스 비트 3하고 같은 제품인데,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와 3는 등급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필드 리뷰까지 마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비트2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불편하셨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는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자, 박스 개봉 해보겠습니다. 역시 포장은 비트3에서 봤을 때처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본품을 한번 볼게요. 본품을 비트2와 비트3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제품의 디자인이나 뭐 마감, 이런 거는 국산 제품이기 때문에 어느 뭐 중국산 제품 혹은 중국산을 그냥 그대로 수입해 가지고 국산으로 둔갑해서 파는 그런 것들하고는 정말 실물을 봐야지만 마감과 만듦새가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품의 내구성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비트3는 레저용 바이크와 배달 라이더들이 많이 쓰시고, 비트2 같은 경우는 배달 라이더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이유가 인터컴 기능이죠. 양쪽에 페어링을 해서 둘이 대화를 할 수 있고, 비트2 같은 경우는 페어링이 빠진 이 비트3와 완벽하게 동일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만듦새, 사용 방법 뭐 이런 것들은 따로 언급해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방수 마이크 성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냥 물에 담가 버려도 되는 거예요. 배달 라이더들이 일을 하다 보면 눈, 비 이런 거 엄청 많이 맞잖아요. 한꺼번에 날 망가지는 게 이 마이크입니다. 콜을 듣는 용도로만 사용하지만 대부분 중간중간에 이제 고객하고 연락이 안 된다거나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통화를 또 많이 하고, 그래서 일하다 보면 또 지루하잖아요. 주변 사람들하고 통화하고 또 같이 일하는 라이더들하고도 뭐 어디에 뭐가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이제 통화하고 하기 때문에 통화 기능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마이크가 고장나면 아무리 잘 만든 블루투스라 하더라도 업무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트2는 배달 라이더들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 헬멧용 블루투스가 망가져서 업무를 중단해야 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수 Q라는 것은 방수 품질 검사를 마쳤다는 내용이고, 이 마이크가 어느 정도로 방수가 잘 되냐면 물에 그냥 담가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방수가 거의 완벽합니다. 이 스피커 자체가 굉장히 스피커가 좀 좋은 걸 썼다,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피커만 좋아서는 또 안 되겠죠. 양질의 음원 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스피커하고 다르게 고급 사양의 스피커와 고급 음원 칩으로 품질과 음질에 대한 것은 뭐 50만원, 60만원씩 하는 블루투스하고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예요. 근데 가격은 국내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거죠. 심지어 뭐 중국산 블루투스보다도 더 저렴한데다가 AS가 2년이나 보장이 되고 국내 본사에서 꾸준히 지속되기 때문에 이 제품을 배달 라이더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으니까 굳이 두 번, 세 번 설명해봐야 입만 아플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 이 방수 마이크 테스트를 한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물 떠왔고요. 아예 사용도 하지 않은 새 제품이에요.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녹음을 해서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국내에서 이 리뷰를 하신 분 중에는 이 방수 마이크 녹음해가지고 동작되는 거 테스트하신 분이 본사도 없을 겁니다. 제가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유리나무를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을 제가 지금 방금 꺼냈기 때문에 페어링도 해야 돼요. 그래서 페어링 모드 들어가기 위해서 8초 이상 누르겠습니다.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8초를 누르면 됩니다. 3, 4, 5, 6, 7, 8. 자, 이렇게 8초 정도 누르면 뜨죠? 누르면 전원 연결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음악이 플레이 되면, 지금 스피커 연결 안 됐으니까 소리는 안 나지만 플레이를 시켜놓으면 이제 볼륨 조절이 되죠. 여기 보면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자, 내려가는 거 보이고. 자, 이렇게 연결이 됐으면 녹음을 하기 위해서 본체에다가 마이크를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녹음 버튼 누르고, 아이폰의 녹음 기능 혹은 안드로이드의 녹음 기능에서 이 마이크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거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본체를 연결하고 딸깍 딸깍 소리가 나야 돼요. 안 그러면 이탈됩니다. 이게 완벽하게 이 제품이 딱
들어맞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보통은 이렇게 해서 그냥 쑥 이렇게 껴놓고 아 연결됐는데 싶으면 여기 보시면 이 제품을 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눌러주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그래야 절대 이탈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거 거의 막 그냥 아구 정말 꽉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차피 방수 테스트 하는 김에 방수에 관련돼서 말씀을 한번 드리면은 연결 부위 있죠. 연결 단자 부위가 여기 고무로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무전기 자격증도 땄잖아요. 무전기 연결 부위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니모 테크놀로지가 아시다시피 무전기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꼼꼼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무 부분이 여기에 밀착이 되면 물이 거의 안 들어와요. 인스타 360 배터리 연결 부위에 고무로만 실링되어 있었다고 제가 한번 깐 적이 있는데 인스타 360의 1R 같은 경우는 큐브 타입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그걸 막 액션캠으로 물에 담그고 막 그러는데도 그게 기본 5m 방수가 된다는 걸 보면 이런 실링만으로도 5m 방수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제품 자체를 물에다 담글 일은 없기 때문에 그냥 물을 그냥 폭우를 한 통이 맞아도 이 정도에서는 물이 들어올 리가 없고 제가 그리고 본사에다 확인해 본바이 제품을 반을 딱 갈르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런 고무,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제품의 마감, 조립 당시에 요 가운데 실링까지도 다 방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버튼 부분, 그리고 여기 전원 부분, 이런 거 보면은 다 이런 고무로 되어 있고, 기구물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전문용어로 기구물이라고 하는데 이 기구물들의 틈틈이 방수 처리가, 방수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신경 썼다는 거를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다이얼 제품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다이얼 진짜 방수 엄청 취약하거든요. 저도 이제 세나 오래 썼지만 세나 부분에 다이얼 부분에 다이얼 부분이 망가져서 수리한 적도 있고 막 그렇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폭우가 오더라도 이거를 스피커까지 다 연결해가지고 한 번에 물에 담그지 않는 이상은 이 제품 자체는 방수가 정말 철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실리콘 케이스나 아니면 급하게 막 이렇게 씌워가지고 헬멧에다가 이렇게 씌우고 다니고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편안하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녹음을 시작할 건데 이렇게 녹음을 시작하면 딱 누를게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여기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저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지금 셋톱박스 마이크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방수 테스트 하러 왔죠? 그래서 물에다 담글 거예요. 자, 물에다 담굽니다. 안녕하세요, 유리나무입니다. 지금 마이크가 물속에 있는데도 이렇게 마이크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마 수영장에서 들리는 그런 소리가 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물에다가 진짜 그냥 싹 담궈가지고 해도 전혀 이상이 없는 셋톱박스 BT2는 배달 라이더들에게 정말 특화된 고장이 없고 잔고장이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89,000원밖에 안 하니까 그냥 레저용으로 사용해서도 충분합니다. 음질 좋지. 근데 마이크 성능 훌륭하지. 보통 이제 그룹 통화나 이런 거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레저용으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왕이면 저는 이 배달 라이더들이 뭐 저도 이제 알바로 배달해보고 쿠팡이츠 해보고 해봤지만 2,500원, 3,000원 막 해가지고 평균 3,000원, 3,500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 하루에 10만 원 벌이려면 하루 종일 오토바이 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장마철이나 뭐 이런 날뭐 갑자기 소나기가 온다든지 해가지고 이게 망가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일단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AS도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또 사야 돼요. 내구성이 이미 검증되어 있고 방수도 정말 완벽한 이 셰터박스 BT2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뭐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가끔씩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상대방이 내 음성을 잘못 듣는다. 그럼 결국은 마이크 불량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마이크 불량이 이 챗터박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품에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챗터박스 본사인 유니모 테크놀로지에서는 그냥 마이크를 완벽하게 방수를 시켜버리자.
그래서 마이크의 내구성을 거의 극대화시킨 거고, 이 마이크가 안 들리는 이유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체결 불량, 연결이 돼야지 소리가 나는데 이 체결을 완벽하게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중간에 뭐 스피커에서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건 이렇게 뭐 갑자기 이렇게 확 젖는다든지 했을 때안 들리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안에 물기를 좀 털고, 핸드폰 젖으면은 뭐 드라이로 말린다든지 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물기 좀 털어내고 사용하면 되고. 그렇지만 이거 자체는 완벽 방수가 된이 스티커를 보세요. 이 완벽 방수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냥 물로 탁탁 털어내고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제품에 대한 마이크에 대한 걱정은 사라졌다는 거.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마이크 소리 안 들리는 거좀 전에 이 연결 상태 보셔야 된다는 거. 요거 하고 연장선상인데, 스피커가 안 들린다. 이것도 결국은 이 접점 문제입니다. 접점. 이 접점에서 불량이 난게 아니라, 이 접점이 불량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접점이 불량이 난게 아니라, 이건 역시도 완벽하게 체결해야 된다. 완벽하게. 정말 불안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꽉 눌렀는데, 정말 불안하면 이렇게 한번 눌러보세요. 완벽하게 체결됐는지. 그러면은 뭐 문제 없다. 왜냐, 고장이 안 나거든요, 이게. 그리고 충전 있잖아요. 이제 충전을 연결해가지고 쓰거나 충전 연결하면서 사용하는데 본체가 엄청 뜨거워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절대 뭐 매뉴얼에도 그렇고 제가 리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절대로 고속 충전기 쓰시면 안 되거든요. 대부분 요즘은 이제 빨리 충전하는 핸드폰이 많이 나오니까 고속 충전기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전기 사용은 5V 2A 써야 되거든요. 전기를 막한 번에 확 주니까는 배터리가 과부하가 돼서 배터리가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5V 2A 사용하시고, 정말 나는 뭐 불안하고 막 그렇다. 그러면은 이 노트북에 USB 있잖아요. USB 연결해가지고 충전하세요. 그러면 이제 노트북에서는 보통 5V 2A나 5V 1A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A가 아니라 9V짜리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그건 뭐 나중에는 이제 배터리가 과열돼서 망가지고 파손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결국은 회로가 불량, 망가지면은 결국은 회로 교체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는 또 AS가 든든하긴 하지만 제품에 대한 AS 비용이라든지 소비자 과실로 이제 발생하니까 그거 꼼꼼하게 좀 챙기시고. 전원이 안 켜진다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역시도 뭐 충전이 안 됐을 때, 아무래도 이 배달 라이더들이 우리가 이거 뭐좀 사회적인 문제긴 한데, 사회적인 문제로 넘어갔는데, 배달 라이더들이 직장을 잃고 그쪽에서 잠시 저처럼 알바를 한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전업을 한다든지 하시던 분들이다 보니까 이 전자제품 사용이나 이런 기기 사용이 굉장히 취약해요. 아, 이거 왜안 되죠? 뭐 사용이 좀 뭘 눌러야 된다는 거야?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전원이 안 켜진다. 충전하세요. 충전을 해서 완충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 아니면 뭐 이거 그냥 내가 요즘은 또 일이 생겨가지고 그냥 집에다가 그냥 놔뒀다가 한몇달 만에 이게 꺼내가지고 딱 했는데 안 돼. 그럼 충전하셔야 됩니다. 배터리라는 거는 항상 자연 방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신경 써서 확인하시고 AS를 맡기시면 될것 같고, 그래야지만 이것 때문에 돈을 못 버는 상황이 생기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피커가 한쪽만 들린다, 뭐 이런 이슈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스피커가 진짜로 소리가 안 들린다기보다는 이 접점 부위, 여기 연결 부위가 분명하게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 정확하게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막 집어넣다가 여기가 망가지거나 뭐 제대로 체결이 안 됐을 때 이렇게 발생되는 문제라서, 이런 것들도 한번 아예 처음부터 장착하실 때 신중하게 꼼꼼하게 장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연결해 놓으면 뺄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는 거의 뭐 망가질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소비자들의 이제 사용 방법의 미숙함, 그런 것들로 대부분 이제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는데, 뭐 최종적으로 정말 모든 문제나 사례들을 다 확인했는데 안 된다, 그런 것들은 이제 초기화 한번 해 보시고 제조사에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마이너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USB 충전기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 이게 이제 리셋 버튼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팩토리 리셋 하는 방법은 메뉴 버튼하고 마이너스 버튼을 동시에 8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팩토리 리셋이 됩니다. 전원부터 듣고 2, 3, 4, 5, 6, 7, 8. 빨간색 버튼. 자, 팩토리 리셋 중. 자, 이렇게 리셋을 해보고, 그리고 정말 정상 작동이 안 된다고 하면은 본체, 그 본사에 AS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이 방수 마이크 테스트 하고 있고, 이 비트 3와 비트 2가 굉장히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는 거. 그리고 비트 2 같은 경우는 배달 라이더들한테 특화됐고, 가격 저렴하고 AS가 거의 완벽에 가깝다. 아니지, AS가 아니라 그냥 제품 자체가 뭐 내구성이라든지 뭐 방수 이런 데 굉장히 강한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취약한 환경에서 이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 라이더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제품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사용 시간은 무려 11시간, 그리고 대기 시간은 284시간. 뭐 일수로 쳤을 때는 한 11일 정도 대기가 됩니다. 근데 제가 요거 최근에 뭐 라이딩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좀 뒀는데 한한달 가까이 놔뒀거든요. 근데 켜면은 전원 들어와요. 그죠? 내구성 측면에서는 일반 중국산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어나무 채널입니다.